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밴쿠버에 2m에서 살고 있고 브렌투두라는 지역에서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케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케빈 관장님. 네. 관장님, 캐나다에는 언제 오셨죠? 아, 제가 캐나다에는 2014년 3월에 제가 이제 왔고요. 지금 거의 한 9년 정도? 아, 네, 9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아, 캐나다에는 왜 오게 되셨죠? 아, 제가 캐나다에 처음 오게 된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제 캐나다에 처음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럼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죠? 코어 비자라고 해서, 네? 대학교 1년 다니고 1년 일할 수 있는 이제 비자를 제가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1년 공부하고 이제 또 일하고 이렇게 했던. 네. 한국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셨고 오셔가지고는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한국에서 이제 관광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아, 관광 쪽이요? 네네. 아, 저도 관광. 사실은 이제 좀 적성에 좀 안 맞아서. 적성이 안 맞아요? 왜? 네. 얼굴도 잘생기시고 호텔이랑 딱인데 왜 적성이 안 맞으셨을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면 제가 운동을 또 너무 이제 운동에 사람이 빠져서 사실은 이제 체대를 제가 좀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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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체대를 못 가고 다른 과로 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잘 안 맞아서 좀 정신을 좀 차려보겠다, 네, 싶어서 이제 해병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아, 해병대 가셨어요? 네, 이제 몇 기시죠? 필승! 1140기입니다. 아, 1140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정혁 분이랑 이제 동기. 아, 그래요? 아, 네네네네. 오정혁. 감사하게도 제가, 네, 상병 병장 때 이제, 네, 저희 대대에 이제 책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책이요? 네네네네. 네. 제가 책을 그동안 본 적이 없는데. 아, 죄송한데, 저 책 잘 안 보시게 생겼어요. 아, 군대에서 이제 좀 이제 계급이 올라갈수록 좀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아, 밤 새벽에, 네, 네, 이제 조금 이제 시간 좀 여유 부려서 책을 거의 한 80권 정도. 80권 정도? 네. 책은 사실 이제 자기계발서 위주로 제가 거의 다 봤고요. 아, 자기계발서? 네,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하나 뽑자면, 군대 당시 읽었던 80권 중에. 그래. 책 읽은 거 맞아? 아,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좀 느껴서, 네, 제가 이제 해외라는 것도 이제 좀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그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하셨죠? 뭐 부모님한테 도움을 하셨나요? 다행히 학교에서 학비는 대줘가지고. 아, 학비를 대줬어요, 학교에서? 네, 제가 장학금 받고 사실은 와서 학비 걱정은 안 했는데, 네,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네, 최소로 이제 주실 그 용돈만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 용돈으로 이제 홈스테이 비용을 내고, 네, 한 몇만 원 남았어요, 한국 돈으로. 네. 몇만 원이요? 네, 10불, 몇백불 남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제가 좀 쓰기가 아까워서 유일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용돈이다 보니까. 이거 코스트코 산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월마트 가면 있습니다. 그 용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주말에 이삿짐 센터 같은 데서, 네, 좀 몸으로 좀 알바를 좀 하고, 네, 새벽에 이제 클럽 같은 데 앞에서, 네, 티켓을 나눠주면 또 인센티브로 몇 불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삐끼는 아니지만 뭐 클럽 지나가면 그 티켓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새벽에 티켓 나눠주면 또 용돈 준다 해서 또 그것도 해보고, 주말에 이제 뷔페 같은 데, 호텔 뷔페 같은 데서 서빙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접시 치우는 일. 그래도 전공을 사용을 하셨네요. 네, 그때 당시 교수님이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또 용돈 벌이를 해보고자. 역시 버릴 거 하나 없어요, 그죠? 감사하게도, 네, 예, 그때 이제 알바를 하면서 주말에 이제 용돈을 조금씩, 예, 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1년 동안 이제 학교와 이제 일을 병행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공부를 제가 이제 마쳤는데, 당시에도 제가 이제 영어를 왔을, 네, 때 이제 거의 못했다 보니까, 아, 네, 네, 뭐 하이 헬로우밖에 못한 상황에서 제가 캐나다에 와가지고, 네, 너무 제가 뼈저리게 이제 느꼈어요, 현실을.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제 튜터는 못하고 음료수 같은 거 이제 사가지고, 네, 이제 홈리스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이제 음료수 드리면서 이제 한 시간 정도 또 얘기도 나누고. 아, 진짜? 네, 그렇게 하면서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려고 제가 좀 나름대로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좀 쳤던 것 같아요. 아,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영어 공부 조금씩 이제 배우고, 네, 이제 아는 길 물어가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서, 네, 그나마 이제 말을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어요, 영어로.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를 1년 정도 이제 공부를 마치고, 사실 스타벅스 하면 이제 로망이죠. 그죠? 처음 오신 분들한테. 유학생들, 이민자들한테 스타벅스라는 게 이상하게 로망입니다. 맞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안 될 걸 알고, 이력서를 좀 뽑아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땄었거든요. 네네네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땄습니다. 준비성이 하여튼 철저하세요. 그걸 좀 어필하면서, 네, 이제 나
잘 할 수 있다. 20군데에다 이제 이력서를 뿌리고 다행히 이제 한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네? 네, 스타벅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운동을 역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트레이너로서도 이제 조금씩 일을 하면서 스타벅스 일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비자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1년밖에 네, 없으니까. 비자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에 영주권을 좀 따보고자 네. 스시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시집이요? 좀 가장 빠르게 받을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길이 그때가 거의 한 7년 전, 8년 전이었는데. 그때 빨랐죠, 그죠? 네. 식당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이제 식당에서는 이제 허드렛 일을 좀 했어요. 설거지 위주로 이제 하면서,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생선도 이제 자르고, 참치, 뭐, 삶은 다 이제 잡고, 나중에 이제 요리도 좀 하고. 그럼 운동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처음에는 제가 등치가 좀 왜소하다 보니까, 아,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네. 아 이렇게 외서면 안 되겠다 싶어서 7살 때 아버지 손잡고 이제 태권도장을 갔습니다. 태권도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그 어린이들이 하는 제일 이제 네. 시작이죠. 저희 네네네. 시작. 네, 그렇게 저도 시작을 해서 네.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합기도나 이런 대회를 나가서 이제 또 입상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까이 네, 하면서 이제 웨이트 운동 자체를 20살 때. 20살 때. 과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오픈한 저희 에이블 웰니스 센터라고. 여기 위치가 어딘지 한번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버나비 하이츠라고 해가지고 네. 그랜토드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네. 주차장도 많고. 네, 주차장도 넓어요. 네, 고속도로도 가깝고.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주소는 요 밑에 거북이라는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피트니스 샵처럼 네? 회원분들의 이제 몸매 개정이나 다이어트 다치신 분들도 재활도 해드리고 있고 네. 이쪽으로 오시다 보면은 네. 요즘 또 꽃이죠? 필라테스. 아 요즘 꽃. 한국에서 유행하는 필라테스요. 클리닉 쪽으로 네. 대표 원장님께서 운영해 주시고 계신 네? 마사지. 아 마사지. 불 좀 켤게요. 네 이쪽에서는 또 이제 마사지 테라피. 네. 아 이렇게 마사지도 하시는구나. 네 여기서 이제 아큐펑처나 아큐펑처 재활치료. 네, 피지오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네. 그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반장님 여기 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거는 뭐 어떻게 캐나다에서 받으신 상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대회를 뛰다 보니까 네. 감사하게도 제가 시작을 해서 이제 상을 또 받았고요. 와 이거 1등이에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이제 메달 또 있어가지고. 이거 뭐 달라스토에서 사신 거 아니시죠? 아 사면 제가 좀 더 많이 샀습니다. 관장님 보세요. 대표님 보세요. 관장님 이거 내추럴이신가요? 지금 12년째 내추럴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확실하세요? 네. 맞습니다. 라이프타임 내추럴. 나 라이프타임 내추럴. 맞습니다. 진짜 아니 내추럴로 몸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식단도 하시는 거잖아요, 따로 그죠? 매일 식단을 하고 있고. 네. 네 체지방 1년 내내 이제 뭐 9에서 12% 유지하려고 네, 나름대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이제 9년 이제 10년 차신데 그동안 10년 동안 뭐 우여곡절이 없었는지. 살면서. 네. 힘들었던 적이 그래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항상 있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족들이 다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형제들도 한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 싶을 때가 있죠. 맨날 영통을 해도 이제 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 물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뭐 가정을 좀 꾸려서 네, 네. 딸도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예쁜 딸. 두 살 아직 안 된 딸이 있고 네. 또 감사한 또 와이프가 네. 계셔가지고 네. 또 여기까지 오는데 좀 도움 많이 받았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저를 어렸을 때 좀 많이 이제 키워주셨던 저희 할머니가 네,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때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가면 또 이제 격리하고 해서 못 갔는데 그때 이제 되게 힘들었던 네, 유일하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네. 경험이 이제 그렇게 한국을 쉽게 못 갔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네. 가족들을 자주 못 보고 사는 맞아요. 게 체육관을 운영하시면서 또는 체육관을 이렇게 오픈 준비하시면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처음에 다운타운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조그맣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네. 하자마자 6개월 만에 제가 코로나를 맞았어요. 코로나를 맞아서 사실 몇 개월 동안 이제 문을 닫고 되게 힘들었던 예, 기억이 있어요. 그 힘든 와중에서 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맞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죠? 되게 힘들었죠 그때. 예. 하여튼 뭐 일이 오면 한 번에 다 몰아쳐요. 맞아요 이게 항상 이제 같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럼 이게 새롭게 지금 이전을 하셨는데 큰
체육관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다운타운에서 어느 정도 영업을 잘 하셨고 네네. 잘 운영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시작을 되게 작게 시작을 해서 네. 좀 더 이제 커지고 싶은 마음에 지금 오게 되었고 이쪽에서는 더 좋은 이제 기회가 더 많이 생겨서 네. 여러 가지 서비스도 더 많아지고 맞아요. 네. 장소도 넓어지고요. 그죠? 네네. 이쪽이 좀 여러 방면에서 오기가 좀 용이해요. 아 교통이요? 교통이 훨씬 더 용이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네네네. 이렇게 내추럴로 몸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네. 본인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던 것도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했는데, 외부적인 좀 요인이 좀 몸에 들어오면은 더 건강에 해친다는 그런 사실을 너무 많이 이제 접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 이제 끝까지 네. 내추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요인을 네. 넘어가지 않고? 네, 그리고 내추럴로 제가 대회를 뛰었을 때 저 경쟁력이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추럴 안에서 좀 탑을 찍어보자.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 네네.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끊임없이 이제 배움을 얻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조금 이론적인 질문을 드리면 네. 제가 사실 2개월 동안 10kg를 감량을 했어요. 오,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그냥 억지로 뺐어요. 그냥 굶고 1일 1식 하고 이런 식으로 뺐는데 네네. 한국 갔다 오니까 8kg가 다시 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목표가 건강해지고 이제 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이럴 거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이제 휴식. 예, 네, 휴식 되게 중요합니다. 휴식도 중요하고 회복이죠. 회복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입니다. 네, 식사. 식습관. 네. 저는 그 세 가지 다 하는데 왜 살이 찔까요? 확실하게 하시나요?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비율이 중요하다고요? 휴식이 80%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회원이 되시면 그런 것도 다 조절을 해주시고 스케줄을 짜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개인 운동 트레이너다 보니까 네. 그분들에 맞춰서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같이 도움을 드려서 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회원님들 중에 가장 어메이징한 결과를 내신 회원분들 최근에 뭐 있었을까요? 대회를 뛰신 분도 네. 계시고요. 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지금 3개월째 네. 거의 15kg 가까이. 물론 이제 초반에는 잘 빠져요. 초반에는 맞아요. 잘 빠지는데 이제 꾸준하게 그게 이제 유지가 돼서 이제 이 라이프로 이제 오랫동안 내가 사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가 되느냐가 맞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이 좀 그렇지만 이제 죽는 순간까지 사실은 이제 꾸준하게 관리가 됐을 때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크게 확장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맡아서 하시고 계신 저희 이제 회원분들이나 네, 네. 저희 이제 센터를 찾아주시는 모든 이제 분들께 최대한 만족감을 드리고 다시 오시게끔 만드는 게 지금 당장 목표고요. 그게 좀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크고 예, 2호점까지 열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아 그런 날이 분명히 네.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네. 최선을 그냥 하루하루 다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제가 이제 성공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네. 저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때 저는 그게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할 때 맞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요소보다는 내 삶에 내가 이제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좀 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내 스스로가 인정이 된다면 그게 어디가 됐든 사실은 그 순간이 이제 성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저는 네. 가끔 생각하는 게 네. 인생관을 사실 약간 뜨거운 물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100도의 끓는 물, 이제 보글보글 하는 그 화려함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99도가 돼도, 98도가 돼도 그게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뜨거운 물도 이제 100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라면을 그쵸. 끓이다든지 뭐 커피를 낼 수 있다든지 그쵸. 다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과정을 겪고 행복을 느끼냐 여기서 저는 이제 성공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99도 이제 98도 이 끓는 물도 사실은 이제 100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65도 내가 65도밖에 안 됐어 그럼 이제 성공 안 한 게 아니고 65도여도 제일 좋은 이제 커피 라떼의 온도가 65도에서 70도예요 그 온도면은 저는
그 역할을 제가 좋은 영향력을 펼치면은 거기서 이제 성공이라 생각하고 최고의 라떼를 만들 수 있는 자기가 요소를 갖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기가 65도, 70도, 70도 맞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35도밖에 안 돼. 그랬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고 35도여도 사람이 샤워할 때 35도에서 40도가 제일 이제 좋은 온도라고 하는데 그 온도에 맞춰서 내가 그 영향을 발휘하고 좀 사용이 되면 거기서 제가 이제 성공을 느끼지 않을까. 만약에 100도였는데 그거를 엉뚱한 데다 써버리면은 오히려 밖에서는 성공이라고 하지만 화상 입을 수 있는 제일 나쁜 또 요소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순간 그냥 내가 좋은 영향을 펼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게 이제 성공이지 않을까. 저는 뭐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반장님. 그러면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신 만큼 회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사장님이 목표하신 대로 사업 더 번창하시고 성공하시길 제가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와우! 확실하죠? 여기 주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주소가 없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파일. 얼마대요? 아, 얼마대요? 잘하면서 오늘 드디어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